나만의 브롤스타즈. 이거랑 원하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골드 메카 크로우 팽이. 상우레온 팽이와 골드 메카 크로우 누가 이길까요? 이모! 방구 이모! 골드 메카 크로우는 색종이 3장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검정색 손잡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일 멋있는 본체 먼저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노란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네모 접기 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한 번 네모 접기. 그래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밑에 있으면 위에도 길쭉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대각선으로 접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쪽에 대각선을 접을게요.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세모가 보이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세모 대각선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꽉 이쪽에서 꽉 눌러가지고 집접기의 지붕처럼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를 뾰족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도 뾰족하게 끝에를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열어서 이쪽 대각선을 접을 거예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열면서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세모 대각선을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이 네모에 이거를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세모로 대각선을 만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꽉 눌러서 접어주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뾰족하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딱 접으면 돼요. 이쪽도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쪽 두 개만 이 날개를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제쳐주세요. 이쪽도 이 날개를 잡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 모양으로 됐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렸으면 이 집적기의 지붕처럼 생긴 부분이 이 메카크로우의 머리 장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잡고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잡고 중심부터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접었으면 그 다른 쪽도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면 돼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쪽, 이 날개, 이 날개를 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네모를 만들어주고요. 이쪽도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네모 만들어주세요. 네모 네모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선 얘를 잡고 이렇게 세모적기. 얘도 잡고 세모적기.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세모적기 이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이 안쪽으로 접힌 선,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이 세모를 이 안쪽으로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세모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 산처럼 생긴 이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여기 일자 부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세모, 길쭉한 세모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세모를, 노란색 세모 있죠? 그 부분을 여기 세모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쪽도 여기 세모에 맞춰서 길쭉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세모, 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옆으로 또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세모를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었는데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이쪽도 꽃갈 삼각형을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X표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접고 이 부분 뾰족하게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X표가 생겼어요. X표는 이렇게 접힌 선 그대로
X표를 접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은 손가락으로 내가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 네모난 거를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이 네모 부분은 이 뿔을 잠깐 이렇게 들어서 여기 흰색 산 같은 선에 딱 맞춰가지고 길쭉한 세모를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뿔을 다시 내려주세요. 이쪽도 머리 장식을 잠깐 살짝 들고 여기 흰색 면에 맞춰서 길쭉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돌려볼게요. 얼굴 완성. 그 다음에 이 뿔을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팽이의 여기 일자로 된 부분, 여기 일자로 된 부분에 딱 맞게 일자로 뿔을 여기에 딱 일자가 되게 한번 접고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 일자선에 맞춰가지고 머리 장식을 일자로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일자로 딱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살짝 펴주는 거예요. 완성! 본체는 완성하였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안녕! 노란색 종이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접을게요. 세모접기. 그 다음에 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다른 쪽도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프레임이니까 뾰족한 부분은 중심에 가져와서 세모를 4개를 접어줄게요. 하나, 둘, 셋, 4개.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니까 프레임은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프레임은 항상 뒤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또 접을게요. 세모 4개. 하나, 둘, 셋, 4개. 가운데 프레임은 이렇게 접었으면 또 돌려주는 거예요. 또 끝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4개를 접을게요.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프레임 정도는 빨리 접을 수 있어요. 3개, 4개. 이렇게 접었으면 프레임이기 때문에 또 뒤로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 끝으로 가져가서 세모를 4개 접을게요. 하나, 둘, 3개, 4개. 프레임 완성. 여기다 두고 이제 손잡이를 접을게요. 이건 빨간색인데 방구이모는 이번에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두 번. 그 다음에 또 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한번
채무적기를 할게요. 위는 팽이의 전문가라서 손잡이도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올게요. 그때 방구 이모는 살짝 간격을 줄게요. 4개를 접을게요. 세모 4개. 그때 간격을 조금 줘서 흰색이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죠? 또 4개를 접어야 되니까 3개, 4개. 어머, 하나 둘 셋 넷. 하얀색 간격이 조금 보이게 접고, 손잡이니까 이렇게 안 뒤집고 그 상태 그대로 또 세모 4개를 접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방구 소리가 나네요. 여기 또 간격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세모를 네 개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접었으면 여기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잡고 세모 두 번 접을게요. 세모 접기 한번 펴서 다른 방향으로 세모 접기 펴서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뒤로 이렇게 네모 접기 두 번 한번 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또 네모 접기 네모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저절로 손잡이가 만들어져요. 완성. 이제 세 개를 합체를 시켜볼게요. 본체에다가 노란색 프레임으로 이때 요번에 방구 이모 조금 틀린 모양으로 해볼게요. 이 흰색을 잠깐 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 세모도 꽃갈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다시 길이에서 조금 틀린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 그대로 프레임을 집어 넣을게요. 그때 밑에는 이 노란색 세모가 보이게 이렇게 넣고 양옆에 위에는 아예 이렇게 전부 다 안쪽으로 넣을게요. 이쪽도 짠. 그 다음에 방구 이모는 사용하다 남은 빨간색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사이즈를 살짝 대충 하나 이렇게 사이즈를 대충 이렇게 접어서 지금 표시한 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대충 이렇게 대충 빨간색을 자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네모 프레임 안에 넣고 손잡이를 껴볼게요.
빨간색을 넣고 잘 맞춰서 짠. 그 다음에 여기 골드 메카 크로우의 머리 장식에 검정색으로 잘라서 한번 붙여볼게요. 사용하다 남은 거. 풀로 검정색을 붙여서 골드 메타 크로우의 머리 장식의 끝에다가 붙일게요. 다른 쪽도 풀로 붙여서 머리 장식에다가 검정색을 붙일게요. 짠.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을 가위로 자를게요. 필요없는 부분 가위로 자르고 이쪽도 그 다음에 약간 얇은 걸로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가위 할 때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풀로 이쪽도 풀로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자를게요. 짠! 이거랑 원하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골드 메카 크로우 다른 버전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